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부동산협회 회장이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네, 교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가장 이제 궁금한 게요. 부동산 예.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느 정도 갈 거냐? 물론 이전에 교수님께서는 부동산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네. 수요자들이 네. 살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면 거래가 뭐 저절로 일어나죠. 부동산 뭐 대책이 없어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책을 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가격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우리 일반 무주택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비싸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그 비싼 가격이 올해 안에 만약에 가격이 수준이 한 10에서 20% 더 하락하면 그 수준이 우리 수요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에요. 아. 그렇다면 올해 안에 빨리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이 이제 정상화 될 텐데 네. 정부는 이제 대책을 던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금 이제 뭐 집값 떠받치기 아.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지연돼서 한 2, 3년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판단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자연 조정되는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건 뭐 제가 코로나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네. 가격 수준이 그 우리 연봉 소득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요. 네. 주택 가격 부담이 뭐 원희룡 장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네. PIR 지수라고 해서 뭐 소득에 비해서 이제 한 뭐 20배 정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집을 살 수 있는 평균 가격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선진 보통 그 수치가 한 10에서 12예요. 그렇다면 50% 정도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야 네.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장관도 얘기를 했고 네.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뭐 동감이고 그런 지표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 부담 지수라든지 PIR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뭐 지표들이 모두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가격 조정이 이제 필요해 보는 시기죠. 그러면 이게 이 하락세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2, 3년 지속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신 건가요? 네. 정부가 계속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나와서 네. 연착륙이라는 어떤 뭐 명분은 있지만 네. 뭐 건설사 쪽에 어떤 뭐 혜택을 많이 준다. 다주택자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자연스러 조정되는 것을 놔뒀더라면 제가 볼 때 연말 정도쯤이면 그 수위에 도달했을 텐데 지금 일단 연착륙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온 바람에 네.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아. 그동안 소득이 많이 줄었잖아요. 일반 저 네.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이제 보니까 아, 이거는 소유자들이 전혀 시장을 외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역대 최저치였으니까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네. 그냥 뒀으면 한 2, 3년 더 갔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떠받쳤으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네. 그냥 뒀으면은 진짜 올해 말이라도 아마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 상태에서 거래가 시작됐을 텐데 네. 제가 볼 때 한 2, 3년은 더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 교수님 네네. 우리나라는 이 노후 대책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네. 사실상 집을 왜 사느냐 하면 다들 아 나중에 그거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대출 금리를 띄고 있고 예 굉장히 많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예상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한다.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자연 조정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데 예, 그렇게 예. 되면 이게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야 이러다가 내가 사놓은 집이 이렇게 떨어지면 말이야. 어? 나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거 어떡해? 어?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출 아, 네. 하신 분들은 대출 금리를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아, 네. 근데 이런 우려도 네.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예, 네,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팩트를 좀 정확히 볼 게 한 가지 네. 있습니다. 뭐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한몇 프로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네. 지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저 앵커님께서 보시기에도, 네. 뭐, 5년 전, 10년 전에 집을 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두세 배 오른 상태니까.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반으로 내려가도 50%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사는 가격이니까. 네, 더 오른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영끌하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영끌하신 분들하고 다주택자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몇 개 처분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주택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이 네. 노후 대책 문제가 되는 분들이 몇 프로인지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돼야겠죠. 제가 계산해 보면 영끌하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다 합하면 네.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 중에 네. 100만 정도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일 거고 월세 그러니까 받는 분들도 거기가 그렇고요. 예. 네네. 그러면 요번에 영끌해가지고 사신 분들 중에 그 대기업이나 정상 문제가 없는 요번에 발표된 걸 보면 네.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2, 3년 동안 사신 분들 중에 5, 60%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꼭지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 비율을 따져보면 많이 잡아도 1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무주택자가 한 45%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개념에서 본다라면 45%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겠어요? 10%보다 그 계산으로 하면 네. 일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부가 할 일은 45% 분들이 앞으로 주택을 사는데 주거의 불안을 느끼고 계속 뭐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뭐 박탈감 속에서 네. 뭐 병이라도 나면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라 돈이 더 빠지고 이런 전체적인 개념에서 편익 비용을 생각한다라면 네. 집값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전체 국민의 뭐 행복과 또 안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세금이 잘 유용될 때 그 세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네. 다주택자나 영끌들 중에 네. 말씀 주신 노후 대책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그분들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교수님 부동산 경기 침체 네.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미분양 같은 연관성이라 네.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네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겠다. 그리고 뭐 부동산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1.3 대책도 내놨었고요. 실제로요. 이러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어떤 선제적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네. 급하게 내리다 보면 경제 시스템이 뭐 약간 훼손돼가지고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또 이것도 팩트를 들어가 보면요. 예.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117개 종합건설사가 부도가 나고요. 네. 한 250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MB 정부가 1년 뒤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 건설사 지원 대책을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채무조정지원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예. 조건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나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시스템 와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전혀 크게 문제없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호저축은행이 한 2, 3년 뒤에 이제 부도가 났었죠. 부산상호저축을 네. 비롯해서 네. 네. 그 문제는 뭐냐면 무리하게 부실했던 현장들, 과다한 수익을 누린 현장들은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 2, 3년 뒤에 조금 정리가 더 됐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시장 논리에 맞춰서 그냥 놔둬도 네. 100개, 200개 건설사가 지금 몇만 개가 있거든요. 건설사가 대한민국. 몇 개가 움직임 뭐 망해 좀 만약에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예. 나머지 대형 건설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또 은행도 메이저은행, 5대 금융기관하고 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어떤 학습효과 때문에 네. 지금 이미 그 유동성 어떤 대선충당금을 다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캐피탈사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네. 본연의 업무를 탈피해가지고 과다한 수익, 그러니까 이 PF 자금을 대출해주면 수수료나 이 금융비용이 더 수익이 좋습니다. 막 10% 이상이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과다하게 가다 보니까 일부 금융사들, 이 금융기관들이 조금 부실한 기관들이 있는데 현장별로 그것이 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몇십 개인데 그것도 뭐 한두 개가 망한다 해서 큰 뭐 난리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뭐 이 선제적,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선제적 대응이라는 어떤 명분하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거품이 제거되는 어떤 과정을 막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말은 맞는데 예. 내용을 들어보면 과다한 정책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주택기금 뭐 7조 원 동원해서 미분양을 매입하겠다. 이건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거네요, 결국은. 시장에서 조정기능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영업자분들이 더 생산 주체인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분들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600만 자영업자인데 그분들을 뭐 1인 가구 해도 1000만, 2000만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정상적인 정책 방향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건설사들, 네, 건설사들 중에 아주 좋은 현장인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네.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과다하게 분양가를 높이고 네. 무리하게 사업을 잡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까지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건 말씀 주신 대로 자본주의 질서를 뭐 해치는 당연한 이거 문제가 있는 좀 정책이죠, 제가 볼 때.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 우리 국민 세금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건설사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뭐 비친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어떤 형태나 어떤 경로로든 정치적으로 비친 게 있다. 국민들이 봐도 과다하거든요, 조금. 네. MB 정부 때 같은 경우에 요새 뭐 미분양 매입 사건 있었잖아요. 네. 아니 100원짜리 물건을 90원에 정부가 사준다라는 거는 뭐 20원, 만약에 원가가 70원이었으면 20원의 이득을 정부가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분양을 매입할 때 그걸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비싸게 사주면 안 되죠. MB 정부 때 그거를 원가보다 네. 더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어요. 네. 그게 한 50에서 70%요. 지금 그런 가이드도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출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왔고 말이죠. 지금 에너지 지원기금이라든가 물가 폭탄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네요. 실제로 네, 교수님이 정확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선 순서가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네. 회사보다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전세 사기 문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이거 네 빌라왕 건축왕 막 나오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엄밀히 보면은 정부가 제가 볼 땐 공범에 가깝습니다. 네. 눈이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과다한 전세 대출 정책하고 과다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입니다. 네. 그 보증을 정부가 뭐 공시가의 140%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세의 거의 100% 수준이거든요. 아, 예. 100% 수준이었다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건축업자와 담합을 해서 네. 아 여기 대출이 2억이 시세라고 가정하는데 여기 대출이 2억까지 정부가 나올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주택가격을 3억으로 올려도 네. 보증을 사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전세가격이 1억이었다 할지라도 시세를 담합해가지고 3억으로 올려버리면 네. 2억까지는 대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2억이 전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부가 전세 대출을 3억을 해준다 그러면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세 가격은 다 3억으로 맞춰집니다. 키높이가. 그러면 매매 가격은 당연히 더 오르겠죠. 예,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정부가 무리하게 과다한 전세 대출을 행했던 MB 정부 때하고 네. 박근혜 정부 때를 돌아보면요. 네. 정확하게 전세 대출이 확대되고 나서 6개월, 1년 뒤부터 집값이 그만큼 폭등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데이터로 나오고 논문으로 예.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 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을 네. 먼저 손을 대야지 대출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그거를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이 생애 처음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한테 네. 뭐 쉽게 잘 모르니까 네. 누가 봐도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건 2억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매매 가격을 3억 5천 올려놓고 예. 전세를 갖다가 2억 5천 3억을 받으면 당연히 이게 역전세가 벌어지고 깡통전세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그런 바탕을 깔아준 게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건설교통부 관리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을 거지 데이터도 다 알고 근데 왜 이러한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카르텔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국토연구원 뭐 연구원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아, 며칠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통계부문이나 이런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가 하나 열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사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명분, 전세 대출은 세입자의 뭐 삶을 도와주는 주거 안정 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 나가니까 원래 본질은 묻히고, 그 대출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놓고 돈을 지어도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조율해주는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 실제적인 어떤 실무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넘어서질 못하고 그냥 지금 안타까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조금 조만간에는 이거 아마 집단지성이라 그럴까요? 젊은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젊은 분들이 아마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전세 대출이 뭐 천일의 칠면조처럼 밥을 맨날 주지만 천일째 요리해 먹으면 그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살때더 많은 나의 돈을 뺏기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당연하잖아요. 차라리 전세 대출을 안 해주고 그만큼 주택가격이 안 오른다라면 주택을 마련할 때 부담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인 거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사회의 지배 카르텔들이 상당히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네네네. 들어보니까 부동산 카르텔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심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또 국민의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금융 카르텔과 또 연결돼 있을 테고, 또 정부 관리들하고 다 연결돼 있을 테고 네, 그게 정책을 좀 조정하고. 심각한, 이런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탐관놀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요즘. 조선시대 우리가 나라가 망하기 현관놀이. 전에, 네, 탐관오리들이 많이 탐관놀이. 도처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느끼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실 때, 뭐, 모든 부서를 막론하고, 뭐, 행정 뭐할거 없이, 뭐, 우리 저 주거복지 안정기금도 뒤로 뭐 중간에서 횡령을 하지 않나, LH라고 국민 돈으로 해야 되는데도 자기들이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언제 한번 우리 교수님 시간 되실 때 한국 사회 부동산 카르텔 실상 해갖고 한번 제가 같이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래야만 이게 정책이 좀 바뀌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거 문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카르텔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탐관오리 이런 세력들에 네네. 의해서 우리 주거 안정이 훼손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아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한국 민생 경제 문제, 부동산 경제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저도 거기에 그런 언론의 프레임에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또 민생 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한국 경제 문제라든가 관련돼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보도는 뭐 많이 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그전 세계 어떤 데이터를 봐도요, 이 정도 시점부터는 그 어느 정도 이 버블을 좀 조정해 줘야 그 시장이 이어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무리하게 어떤 민생이나 어떤 시장 가격을 뭐 유지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왜곡된 정책을 사용하다 보면 일본처럼 이제 순간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버블이 조정이 돼야 될때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경제가 실제 잠재 성장률 할 가능성이 많을 때는 정부가 도와주는 게 맞죠. 그 경제 어떤 순환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과도하게 한 계층의 이득을 위해서, 그건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거든요. 기득권들은 항상 이 법이라는 명분을 두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전체가 다 사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본인들의 이득을 최대한 이득을 네.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의 피해를 보고 이 네. 시스템이 오래가다 보면 결국 국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알고 기성세대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거시경제 상황이 대한민국의 어떤 잠재 성장력이나 기술력이나 민족성은 세계 1위에 가까운데 네. 정치가 제가 볼 때는 정치와 언론의 어떤 지형이 제가 볼 때는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만 이제 국민들 여론이 좀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좀 고쳐지고 시정이 된다라면 제2의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이 올 텐데 네. 그 과정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우리 정부가 잘 어떤 정책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또 젊은이들이나 기득권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좋은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간단하게요.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네. 다주택자나 건설사를 위한 대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놔두고 네. 지금 전세대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특히 뭐 다주택자나 건설사의 어떤 세제 감면 혜택은 많이 있는 반면에 네.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지금 거의 정책이 안 나왔거든요. 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정부라면 있는 자도 도와줘야 되지만 정부장사 위기가 왔을 때 없는 분들이 더 힘드니까 없고 좀 서민층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정부에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시간 되실 때 저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